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라이브 3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어떻게 가족하고는 모처럼의 제외 극적으로 하셨습니까? 극적으로 했죠.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아유. 아. 다들 어제 댓글창에 장 본부장님 왜 안 오셨느냐 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예. 막 공항에 마중 가셨다. 예, 봤습니다. 라고 했더니 듣고, 예. 다들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잘 놔드렸다 어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모처럼 보셨더니 다행이네요. 예. 잘 봤는데 그 해외에서는 네. 저는 아직 못 맞았잖아요. 근데 해외 나오신 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혹시 딴 데 살까봐 보호자가 오면 막 내보내주고 그러는데 저는 안 맞았는데 이미 다 맞고 해외에서 오신 분을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라서 진짜 빨리 맞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1,000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걱정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저희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슈카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준비된 자료가 없다고 이제 이게 저는 그날 기사다 보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만들고 바로 온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요. DD를 보면 안트가 보인다. 안트 파이낸셜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의 일단 회사였는데 이게 상장이 못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모건 스탠리가 시장에 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냐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모건스탠이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IB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장의 분위기를 아마 혹시 또 잊었을까봐 제가 지난주 5일 동안에 주요 종목의 상승 흐름을 좀 갖고 왔는데요. 대부분 다 많이 올랐죠. 테슬라는 무려 한 1%? 5일 동안입니다. 아마존이 3.2%. 빅테크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MS가 4.77%, 애플이 5%, 엔비디아가 7%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역시 강한 모습. 그러니까 빅테크 쪽으로 많이 강했고요. 반도체 강했고요.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폭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일부 종목 소폭 금융주가 빠지는 모습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기록을 얘기하면서 시장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시장의 끝판은 이거였다.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1승 1패 1무로 끝났죠. 1승은 신규 일자리 수가 72만 건 예상했는데 85만 건이 나왔다는 거 1승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원래 5.6%가 나와야 되는데 5.9%로 1패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3.6%로 그냥 1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더욱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테이퍼링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지표가 못 나오는 걸 더 바라시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근데 너무 못 나오는 건 아니고 살짝 못 나오는 거. 살짝 못 나오는 거. 우리 이제 두 분 다 학업 선장이 보통 한 전교 10등 하신 분들이잖아요. 더 잘하셨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학업 성적을 본 게 한 20년 전이라 이렇게 가물가물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한다 중간. 네, 네. 적절하게 중간 정도 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나은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이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더 확실하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P 500 지수인데요.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 너무 인간미가 없다. 인간미가 없다. 예,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럼 빠져야 됩니까 혹시? 네, 어쨌거나 7일 동안 올라갔는데 이거 기록인데요. 사실 뭐 한 24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인데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인데 그래서 어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되고 오늘까지 올라가면 8일째니까 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간으로 주본 기준이죠. 6주 중에서 5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한 주만 빠졌고 나스닥은 7주 중에 6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 주만 빠진 걸로 보게 되면 실제 전반적인 시장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뭐 시장이 좋냐 뭐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이제 종목들이 다양하니까. 특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예탁원 기준 상위 50개를 갖고 왔는데 보게 되면 이제 뭐 노블록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신규 상장 종목 그다음에 스펙 종목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부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분들은 시장 올라가는 걸 별로 이렇게 체감이 못 느끼는 예, 그런 흐름이 좀 있어갖고 약간 안타까운 모습 보이지만 어쨌거나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두 분께서 혹시 미국 주식 투자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얼굴이 아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얼굴 막 수익이 올라와서 그런 얼굴 같은. 예, 그게 하필 또 제가 꼭 뺄 때만 이렇게 고점을 치는데 아니 제가 이 연초에만 해도 이 S&P나 이런 미국 주식이 상장 고점을 칠 때마다 역사적 최고가입니다라고 제목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맨날 최고가니까 이제 그 제목을 못 쓰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7주 중 6주가 최고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이 사실 S&P 500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올라온 그런 시장 흐름인데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 이거 다 느끼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다 분산돼 있어 갖고 네. 뭐 금융도 있고 요즘 잘 보면 에너지도 포함돼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지는 그러니까 테크 쪽이죠. 아니면 보통 이제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의 종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과 희망의 종목들은 사실 시장에서 가장 끝에 올라가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동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금융도 담고 그다음에 에너지 종목도 담고 하셔야지만 같이 누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 자리 똑같이 이 자리에서 2%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가치가 너무 세게 가는 것 같다. 네. 가치주, 가치라고 네. 하는 뭐 대명사인 뭐 금융, 에너지 같은 기업들 전혀 쳐다보지 않는 기업들. 맞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저기 50개 상위 종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리 분들이 거의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가치주가 올라가면 심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성장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격차가 10% 포인트였어요. 많이 그러니까 극대화된 거죠. 네. 보통 역사적으로 가치 성장이 10%가 벌어지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다물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다물어져서 거의 다 붙었어요. 가치가 16.16% 성장이 15.8로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역전하기도 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가치 성장이 같이 교차하거나 벌어지면서 같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가치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봄 이후에 2월 이후에 처음 이게 교차가 될 것 같은 직전에 와 있거든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실적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빅테크 기업 실적이 7월 중순 이후입니다. 근데 7월 중순 이후에 가까워지게 되면 대부분 다 테크 쪽을 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대부분 다. 실 테크 쪽 실적이 대부분 다 뭐 10개 나오면 한 8개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해서 뭔가 선침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간의 성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역전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3% 예전에 한참 가끔 이제 형님들 땜빵으로 진행할 때 네. 그때 장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직접 이제 여기서 진행하면서 마주치고 나서 미국 주식의 미국 주식 투자의 비중 포트의 비중을 조금 늘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공감되는 바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운 좋게 굉장히 그때가 저가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저는 뭐 견실하게 버티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성장의 타이밍이 돌아온다니 갑자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뭐 결국 자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무슨 TV 있나 열심히 들었는데 뭐 많이 오르셨다 뭐 이런 말씀을.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성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ETF를 말씀드리면요. 보통 S&P 500 대표하는 ETF가 스파이라는 거는 이제 얼추 알고 계시고요. 끝에 그로스 G가 붙으면 성장 ETF입니다. 밸류 V가 붙으면 이제 가치 ETF인데 늘 보여드리면 같이 보여드리면 밸류는 제 1등이 버크셔 있어요. 이거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 디즈니, 뱅커 아메리카, 엑슨모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굉장히 성장하기보다는 이익은 꾸준히 나오지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파이지, 그로스는 당연히 애플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MS,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테크 쪽인데 사실 이게 또 좋아하시죠. 많은 좋아하시는데 그럼요. 이게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어떤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부터 약간 성장보다는 금융적인 많이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안배 아니면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돈 벌려고 그러면 언제 같이 가는지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쉽지 않죠. 네. 모니터를 계속 보셔야 되고 이교대로 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파이 V나 스파이 G를 못할 바에는 스파이가 낫다. 스파이 전체 가져가면 최소한 2등 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시면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예, 가는 거죠.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해 볼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DD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DD는 뭐 아시겠지만 DD글로벌이 상장하자마자 네. 중국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CAC는 까끄가 아니고요. 프랑스 지수 까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끄 네. 지수? 예, 그 까끄가 아니고 이게 줄임말인데 뭐 중국의 사이버 관리국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일단은 회사에 대한 그 DD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면서 지금 앱을 중단하거나 다운로드 중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놀랐어요. 네. 두 가지를. 한 가지는 너무 조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중국은. 중국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한 회사에 앱을 갖고 플랫폼에서 하면 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중지시켰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무슨 뭐가 생겼겠죠. 근데 아예 중지시켰다는 건 거의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의 얘기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죠. 예. 거의 그 수준인데 상장하자마자 아닙니까? 네. 그럼 너무 이거는 좀 뭔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런 아무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없다는 거. 맞아요. 첫 번째는. 예. 근데 중국에서는 그거 잘못 비판하면은 그 집에서 난 키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 저는 그래서 그렇고. 예. 아,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2001년대 물렸고 미국에 이제 제휴세를 붙여갖고 이제 네. 중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시작했는데 그때도 고민이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강력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규제의 법규에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을 거래 중지시킬 때 너무 쉽게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중지를 유지하기 너무 쉬운 거죠.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조건 거래 중지시킬 수 있고 몇 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근데 사실 투자하면서 어떤 너무 과격하게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네. 리스크의 한 원인이 그거라고 본다고 그러면 아니 리스크에 국가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나 국가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면 상당히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제가 뭐든 비판적인 글이 나와야 되는데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좀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도대체 상장하기 직전에 어떤 이런 게 없었을까? 그런 걸 몰랐을까? 그럼 DD는? 그래서 오늘 보도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버 보안국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규제인데요. 지금 이 규제 당국은 이미 DD를 상장 연기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편에서. 네. 내가 경고했지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왜 상장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DD는 앱 삭제 명령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나와주면서 뭔가 이건 정부하고 딸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도 너무 웃기고. 예. 근데 누구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가는 22%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주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정부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상장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네, 그렇죠. 있겠네요.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솔직히 뭐 이게 주관상 설정이 되고 이게 갑자기 뭐 연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D가 일부 좀 너무 민 게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양쪽 다 뭔가 좀 안 맞아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 우리 셋 중에서 만약 DD에 좀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첫날 정말 좋은 기업이다. 아니 중국의 우버인데 한번 사보자 샀던 분들은 지금 셋 중에만 샀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 피를 토할 일이죠. 피를 토할 일이잖아요. 저는 좀 대사가 나빠서 누울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 주식이 마이너스 22%라면은 와 정말 엄청난 손해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국 얘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간간히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뭐 이렇게 너무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그 규제가 너무 강력해요. 네. 강력하고 거의 끝을 보는 규제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 뭘 썼냐면 어떤 뭐 안트 파넬시 보인다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사교육 업체가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이 두 업체가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TL 에듀케이션 그룹이 있는데 두 가지 기업이 다 사교육 업체입니다. 한국으로 치게 되면 한국의 사교육 업체 있잖아요. 그 메가스터디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정말 잘 나갔거든요. 이런 기업들이요. 네.
왜 잘 나가냐면 사실 소황제라 불리면서 저희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 떠받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예. 온갖 교육시키고 했던 두 기업인데 갑자기 이제 한 자녀에서 세 자녀로 바꾸면서 그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한 부모님들한테 학부모한테 왜 이렇게 요즘에 인구가 좀 줄으니까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냐 했더니 어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해서 바로 여기 들어갔습니다. 사교육 업체 죽이기를. 중국 정부가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그 모토 속에서 저도 저 주식을 봤거든요. 아까 장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 방금 전에 봤던 그 중국 사교육 업체의 하락폭이 중국 정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빠진 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TAL은요. TAL은 지금 4년 동안 올라온 거를 단 5개월 만에 빠뜨린 거예요. 보시죠. 봉. 5개월도 아니야. 2, 3개월 아니에요. 2, 3개월밖에 안 됐죠. 이쪽이 네. 뭐 그냥 급락해 버린 거예요. 중국 정부가 혹시 구체적으로 뭐라고 개입했는지. 그러니까 이거죠. 그 방과 후에 사교육을 많이 하니까 방과 후 사교육을 상당히 규제한, 중지한, 하지 못하게 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 안 낸 거예요. 예. 네. 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예 그러면 제일 뭐 제가 보기 치명적인 게 뭐냐면 아예 광고도 하지 마라. 사교육 업체들은 광고도 하지 말고 그러면 사실 광고 안 하면 물론 그렇게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나왔는데 이거 규제까지는 좋았는데 그 규제에 의해 수많은 아이비가 중개 규제는 끝을 보기 끝을 때문에 보는 거니까. 또 연일 투자 의견이 떨어지는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개월 만에 몇 년치 올라왔던 한 번에 쏟아본 거고요. 지금 고점 대비 76% 62%가 빠진 거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가끔가다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유하시면 꽤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특히 예. 이제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룹은 과거에 이제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이요. 위민홍이라고 하는 위민홍이라는 그분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는 그 아메리칸 드림 차이나라고 해서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이 했던 그 10억 인구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던 맞아요. 그 영화 주인공이 만든 창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심이 큰데 이렇게 아무런 촉진 없이 주가 빠지는 거 보시면서 많이 속이 아프신 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알리바바의 모습인데요. 딱 31%가 빠지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부터예요. 야, 이게 바로 안트 파이낸셜에 대한 상장 IP가 이제 IPO가 불어대면서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안트 파이낸셜 어떤 기업입니까? 알리페이의 모 회사가 원래 전신이 알리페이였잖아요. 그렇죠. 예. 알리페이는 중국에 8억 명이 쓰고 있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실 이제 알리바바에서 분사된 기업인데 상장도 오랫동안 준비했었고 10년 된 기업이에요. 10년 된 기업. 그런데 이거 상장하려고 했더니 중국에서 딱 불허한 거 아닙니까? 각종 규제를 대면서 그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바바가 진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그 동양이 아마존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31%가 빠졌고 여전히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랬더니 이제 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혹시 우리 슈카는 아실 것 같아요. 슈카께서는 기사를 워낙 많이 다루시니까 부동산 부자 런즈창 혹시 아십니까? 런즈창 유명한 뭐 살짝 들어본 적 예.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그 시진핑을 비판했다가 18년이라고 선고받고 지금 예?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뭘 닦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유명하셨죠.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잭마도 약간 뭐 약간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 3차 뭐했어? 방송이 안 나와 3개월 안 나오니까 뭐. 끌려갔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가 과연 그 국가의 주식을 투자할 만한 기준이 되는 건가? 기준이 저는 그거 상당히 좀 그 오늘 어제 제가 쉬면서 디디 기사를 보면서 야 이런 걸 우리가 뭘 믿고 투자해? 갑자기 그럼 거래 정지 해고 아니면 뭐 어떤 규제를 가해서 주가가 빠져도 비판도 없고 그걸 누가 브레이크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무슨 내재 가치 분석이고 시장 분석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좀 무섭죠. 좀 무서운 무섭죠. 예전에 뭐 그 일부 뭐 은행의 은행장도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오시기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좀 제가 보기에는 거래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좀 경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 이제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기업은 다 빠집니다 다. 다 빠지네. 다 빠집니다. 무서우니까. 예, 무서우니까. 예. 솔직히 이제 저한테 어제 얘기했던 어떤 한 전문가가 이렇게 했어. 다 빠져도 니오나 샤오펑, 니오트는 안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들도 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기도 빠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조금 어떤 몇 가지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얼게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좀 단점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갖고.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본부장님, 네. 전 이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부르는 또는 기술 패권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전 세계 기술 표준이나 데이터 표준, 데이터 주권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 주식들이 저렇게 빠지는 실질적인 원인은 중국 내부에서 제공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주가를 빠지게 만들어 놓고도 뭘 얻을 게 뭐가 있나요? 정부 사이드에서 만든 이슈니까 좀 그게 궁금하네요.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아, 정부든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 뭘 얻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 중국 정부가 네. 지금 뭐 시진핑 주석 뭐 산 연휴도 있고 네. 뭐 아까 전에 말한 뭐 중간 계층의 네. 뭐 부를 공유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강하게 미는데 우리하고 반대로 가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벌을 준다. 아. 강력한 뭐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닌가. 아. 그렇죠. 뭐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그 뭐라 해도 1등 기업은 그 술 회사 아닙니까? 무슨 술이죠? 마우타이죠? 마우타오 맞는 예, 예,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다 내수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러면 네. 시장이 빠질 것이냐? 미국장은 전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큰 기업인데 시가총을 치게 되면 한 12, 13등 할 겁니다. S&P 네. 500 기준으로. 네. 네. S&P 50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나스닥 딱 못 들어가면 나스닥 100에도 못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나스닥 100에는 아시겠지만 나스닥 종목만 들어오거든요. 네. 또 알리바바는 또 뉴욕 종목이에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얼추 여기서 빠져 저기 빠져갖고 지수는 별로 영향 안 줘요. 그렇네.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입장이 아닐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기에도 알리바바 하나가 뭐 돼도 비리가 좀 뭐 돼도 전반에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중국 전체에는 작은 거 아닌가.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크다고 그러면 그걸 또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미국으로 했다 지금 난리 났겠죠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심한 규제가 어딨냐. 그다음 아마 상원과 하원도 같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알리바바를 좋아하는 게 꽤 됐어요. 네. 좋은 기업 많이 얘기하고 근데 네. 그 사실 이제 지금은 많이 얘기하지만 한 3, 4년 전 얘기하면 보통 댓글에 뭐 막 그런 얘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을 왜 좋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펀더멘탈 부를 본다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좋았던 기업들이 지금 망가지는 거 보고 좀 속이 쓰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한번 좀 보는 게 어떨까. 제가 또 기사를 가져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약간 분위기 바꿔갖고요. 타이슨푸드가 냉동 및 익힌 닭고기 포장되어 있는 요거 보시는죠? 포장되어 있는 네. 닭고기입니다. 850만 파운드 를 전량 회수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850만 파운드가 몇 킬로그램인지 한번 환산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뭐 이 저는 미국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네. 얘네들은 뭐 다 피트 뭐 이런 걸로 하니까 아, 네. 맞아요. 40피트 달리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게 몇 미터지? 이게 하면 가요. 제가 할 동안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량 회수했는데 엄청 양이죠. 엄청난 양인데 자발적 회수로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여러분들 기사가 나와도 타이슨푸드 주가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리스테리아 균이라고 추정이 돼요. 현재 문제가. 그 리스테리아 네. 균이 뭐냐면 굉장히 강한 치중독 세균이에요. 이게 10명이 감염되면 2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이 높은 병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된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러라고 생각 추정 말할 뿐이죠. 근데 그 혹시 미국의 어떤 예전에 예, 치폴레에서 그 식중독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치폴레가 한 3년 이상을 고생을 해요. 왜냐면 소송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송이 내가 그거 먹고 이렇게 아팠다. 몸이 아팠고 예, 예. 몸이 아프면서 화장실 가면서 정기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물어주고 나서 치폴레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타이슨푸드 현재까지는 이런 그 균인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어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거의 연장선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게 진짜 정부에 다 수거했는데 전부 다 해소가 됐는지 만약에 이게 일부 균이 있는데 해소가 안 되고 일부 소비자가 먹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 그때는 정말 주가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사를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미국 같으면 네. 저렇게 회수 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다니면서 먹은 다음에
병원에 가고 소송을 거는 어떻게 그런 예, 몇백만 부씩 받지 예,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소위 예, 소수 두 예. 분이 말씀하실 때 예. 도량형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예. 3,850 톤 정도 되네. 와, 엄청난 양. 미국이네. 와, 엄청난 양이네요. 3천만 톤을 회수한다고요? 3,800 톤. 3,800 톤. 네. 그것도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닭고기인데 3,000 톤이면. 참고적으로 하루에 이제 닭고기가 한 7,000만 마리가 하루에 먹히거든요. 네.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죠. 네. 가장 많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기인데 하여간 뭐 엄청량이다. 근데 이제 이게 전량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좀 회수가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리스트리아 균이 만약에 사람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당국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해야겠다. 아, 주의해야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예. 이스라엘 당국이 오늘 화이자의 바이온테크의 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능이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효능이 64%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94% 효능이니까 약간 떨어진 거죠. 근데 64점이 낮습니까? 아, 높긴 한데. 그러면 교수님 점수 매기지 네. 않습니까? 64점이면 C입니까? D 아니니까 D죠. D입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야 되는 걸로. 예, 하여간 그럼 낮네요. 근데 이제 기존 바이러스 94%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발표했는데 사실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 한 거다. 다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많이 맞았으니까 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2일 날 존슨앤존슨은 85%로 얘기했으니까 85%보다 약간 떨어진다 델타 변이에. 그렇지만 안 맞는 것보다 낫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델타 변이에 대한 한번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뭐 코로나 얘기가 조금씩 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1,000명을 좀 넘어가고 있고. 네. 그럼 이제 막 코로나가 끝나서 혜택을 보고 기존 혜택 받았던 게 이렇게 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가다가 움찔하는 듯한 그런 움찔하죠. 느낌을 살짝 받고 있어요. 예, 움찔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그림인데요. 그렇게 움찔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인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빨간색을 표시한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확진자 그 왼쪽이요. 근데 오른쪽이 영국의 확진자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한 30명, 50명 하다가 300명이에요. 와. 한 6배 증가했죠. 그다음에 영국은 한 5,000명, 3,000명 나오다가 지금 2만 명입니다. 많이 증가했죠. 돌아가고 있네요. 예, 근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입원 환자 수하고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정말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증가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입원자 사망자가 미미한 걸 보고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치명률이 네. 0.08% 예. 거의 독감. 독감에 사망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독감 사망률은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리적인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맞았다 거의 전 세계에서 많이 맞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 이미 상처가 생겨갖고 좀 버틴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델타 변이가 속도는 빠른데 네. 속도가 빠르면 또 되게 치명률이 떨어진대요 좀 빠른 대신에 네. 보통 바이러스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빠른 전파력은 있지만 오히려 치명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도 확진자라고 그러면 장기간 엄청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별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미국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날 코로나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델타 변이가 확장해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환자 수가 이제 뭐 병원에 막 환자 수가 몰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도 사건을 봤지만 거의 인도는 사실은 이제 막 그 사람을 어떻게 처치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망자를 네. 그런 상황을 빚어졌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델타 변이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어떤 나라에서는 야, 이제 이렇게 치명률이 내려가고 뭐 변이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거 일종의 독감 아니냐. 아, 그 수준까지 내려왔다. 예, 이제 네, 코로나도 네. 뭐 적당히 독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친구처럼 지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뉴스에. 저는 이제 그 깊이가 없고 저는 기사를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델타 변이가 터지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물은 게 질문이 그거예요. 아, 델타 변이가 이 상황인데 왜 장은 움직이지 않냐. 네. 나는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급락하면 살려고 했더니 전혀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똑같이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의외로 아까 말씀하셨죠.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해도 별로 시작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말씀드려서 가져온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또 치료제가 또 과거에 비해서 조금 좋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안 맞은 저처럼 혹시 두 분 다 맞으셨습니까? 저는 맞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축하께서는 저기 그 우리 예비군 민방위 뭐 맞은 걸 맞지 얀센 예비군이요? 아니 맞을 끝났어요? 아, 끝난 지 좀 됐어요. 오, 동원이시네요. 예비군 한참 전에 끝났어요. 예비군 끝났죠. 근데 아니, 뭐, 민방위도 뭐 민방위도 좀 이제 돼서 오. 사실은 이제 40대가 맞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40대입니까? 이 네, 제가 보기에 40대는 대한민국 가장 늦게 맞는 40대. 그러게요. 어디에 느낄 수가 없어요. 청년층에도 못 끼고. 네. 그다음에 뭐 아주 노년층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시면 다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다 안정화돼 있고. 민방위에도 빠지고. 그렇죠. 예비군도 빠지고. 뭐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더라고요. 청년이 더 요즘에 더 우리가 좀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면 그렇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맞을 게 아니면 우리 축하가 우리 또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네. 제일 마지막에 맞는 걸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여러분, 아 제가 뭐 너무 심했나요? 슬프게 가네요. 예, 저도 하여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8월 달에 좀 빠르면은 40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8월 달에 나오는데 8월 달에 나와도 여러 가지 또 그 중에서 또 좀 나눌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40대 혹시 중후반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장 늦게 맞지 않을까. 아이 중후반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본부장님 뭐 굉장히 저는 학교에 공문 같은 게 왔었는데요. 교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먼저 우선순위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면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을. 어 저희도 네. 교육하는데요. 3프로TV 경제교육 국내 대표 경제교육을 지향하는 3프로TV는 비대면이구나. 네. 그래도 안 되겠네요. 약간 대면 하네요. 넘어갑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분 이건 찍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2022년 매출 성장률 탑 기업들을 아마 지금 오늘 IB가 보고한 건데요. 이건 제가 뭐 그냥 순위를 말씀드리면 1등이 내년도에 매출 증가율 55%를 보인 부킹홀딩스가 뽑혔습니다. 예상인 거죠? 예, 예상인 겁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시면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예약하지 않습니까? 부킹홀딩스. 코로나 끝날 거를 예상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행 많이 가시고 물론 이제 지금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예약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2등이 의외로 테슬라가 올해 55% 내년에 34%로 두 번째 매출 증가에 큰 기업을 뽑혔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테슬라는 사실 그 매출 성장률과 주가가 그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테슬라는 실적은 좋은데 그 일론 머스크의 약간의 그런 이제 리스크, 예, 그런 거 리스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겹쳐 있죠. 경쟁 이런 것도 겹쳐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실적은 좋다. 실적은 좋다.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무너질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명불허전이네요. 네, 쭉 보시면 디즈니도 보이고 마이크론도 보이고 쭉 보이는데요. 하여간 뭐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크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건스탠리가 지금 시장의 랠리가 멈출 수 있다는 근거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결국 이제 뭐냐면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소비가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는 건데 작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일부 테크 기업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하고 네. 유튜브 더 많이 보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PC가 좀 된 것 같아 바꾸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좋아했던 빅테크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코로나 끝나도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네. 집에서 넷플릭스 볼 것이냐 집에서 게임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게임이 너무 안 돌아가니까 이 PC를 바꾸고 뭐 할 네. 것이냐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집에서 막 예전에 줌으로 뭐 교육도 받고 했는데 줌을 할 것이냐. 그럼 제가 못 나온 날 줌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제가 보면 약간 그런 거는 좀 소비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그 소비가 이동하는데 이제는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뭐 신용카드 밖에 가서 쓰고 아니면 맥주를 마신다든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오프라인 쪽으로. 오프라인 쪽으로.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끌고 쓰는 것만 그렇게 많이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는 지속이 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태가 바뀌면서 약간 좀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약간 좀 줄어들면서 지표가 조금 나빠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네. 저는 넷플릭스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답답하면 나와서 영화도 보고. 아 영화관에서 본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막 많이 안 보고. 예. 이제 좀 더 큰 화면에서 보고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그 영화관이 열린다면은 예. 뭐 지금 영화가 보고 싶은 거 되게 많죠. 저는 이제 하나의 단편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나와서 이제 즐기는 거죠. 스포츠도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공연도 좀 보고 하려고 그러면 뭐 맥주도 마시게 되고, 아까 말씀 나온 김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토랑도 가고,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 소비가 증가하는. 근데 이건 두 분의 개인 차이인 것 같아. 우리 슈카님은 원래 집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특화된 분이시군요.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네. 집돌이는 아니고. 아, 집돌이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이 IT 관련한 그. 우리 교수님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많이 하죠. 교수님 뭐. 어느 방송에 다 나오시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신다.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유튜브를 보고 뵙니까 뵙니까 하니까 네.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이 공급망의 부족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 칩 부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원자재 부족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 원가가 올라가는데 이 비용을 소비자는 떨고,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은 떨고 있지만 그 못하는 부분 때문에 기업이 고스란히 그 비용을 안고 가기 때문에 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오른쪽에 그림이 그건데요. 보시면 파란색 그림이 우리의 신규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이 급여를 보여주는 건데,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임금은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하고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업들의 어떤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도 안 좋은 모습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모건스탠리 보고서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다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감안하고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약간 모건스탠리 얘기는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걸 이어진다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맞지만 주가가 떨어뜨릴 만한 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시장의 어떤 그런 최근의 어떤 문제점 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모건스탠리는 굉장히 시장을 약하게 보는 분이고, 현재도 현재 S&P500의 목표치를 4천 이하로 잡고 있는 거의 유일한 IB거든요. 그걸 예.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롱, 이 시장 올라간다, 상승 눈자가 왜 이렇게 많냐,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롱돌이자 이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숏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웃되셨다. 이미 돌아가셨다. 맞아요. 롱이 시장이 엄청 길잖아요. 숏은 예, 짧고 예, 예. 그래서 숏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 롱장에서 다 사실 못 살아남아서 맞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 롱돌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확히 지적하신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랜 기간에 사실은 쌓였던 미국의 역사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숏을 외친 분들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미국 시장에 잘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마인드,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마인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낯설어 갖고 원래 이제 이 시간대면 그 과거에 했던 분들은 아 지금 장이 시작했는데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장이 시작한지 몰랐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갔고 장 시작 좀, 어떻게 예, 했습니까? 빨리 예, 빨리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S&P 500은 0.16%가 빠지고 있고요. 다우는 0.37%가 빠집니다.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안 빠지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네.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오늘도 올라가는 0.15%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테크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오늘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디디니까 한번 디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추가상 예, 디디는 22%가 빠지면서 원래 공모가가 14달러니까 그 밑에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갖고요. 조금 하락세가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실 아까 보여줬던 두 사교육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사교육 업체도 뭐 한 10% 빠질 때 아 이거 더 빠지겠어 했는데 했던 게 70%가 빠진 거거든요. 예. 아마 이것도 좀 한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 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맵으로 한번 깔끔하게 전체 시장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딱 문에 들어오죠? 네. 아마존이 2.01% 거의 사상 최고치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네요. 네. 최고치 맞습니다. 네. 네. 뭐 맞습니다. 얼마 전에 2조 달러 넘었다 그러더니 오늘도 오르고 네. 있네요. 오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2.01%. 그다음에 애플도 1.06이니까 한 2% 남았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것도 상 최고치. 마이크로소프트 0.45%, 구글, 페이스북 다 올라가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소폭이지만 0.42%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금융 왼쪽 하단에 있는 거 빠지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유가는 올라가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대부 색깔이 보시면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녹색은 다
큰 박스, 그러니까 식탁 쪽 상위 종목들이 박스 항상 상승을 하고 있고 조그마한 기업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됩니까? 아, 네, 됩니다, 네. 됩니다. 예, 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그다음에 기사 나온 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막 나온 기사들 디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디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 보시면 이제 다른 차이나 기업들도 쭉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이두, 핀티오뚜오, 그다음에 JD.com 다 빠집니다. 오늘 이제 그 겁을 먹은 거죠. 이러다가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겁을 먹었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스타는 올라간다 했는데 다시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지금 시장이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유가 관련주가 지금 이제 네. 지금 가장 S&P500에서 많이 올라온 정보들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가 오늘 투자 견인 상향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카드를 긁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심오하게 막 단계 리포트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나가서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30% 이상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관련주는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나 뭐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예.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두 분께서도 아마 비자 마스터 카드 있으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통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분 저한테 전 우리 카드인데 해서 웃었는데 우리 카드는 뭐 맞습니다. 그 밑에 써 있어요. 해당 뜻이라고. 뭐였죠? 웃기시네요. 잠깐 가셨죠. 아, 저는 우리 카드다. 제가 또 이렇게 분해 갖고 제가 웃기지 않아 웃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웃어야 됐습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 아까 얘기했죠. 화이자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효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는데 64%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 한 1%가 빠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화이자 그 다음에 모더나 여러 가지 백신의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제가 쭉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한 걸 종합해서 보게 되면 가장 뛰어난 백신이 모더나가 아닌가. 오. 현재까지는 지금 주가가 상한 최고치 아닙니까? 주가로? 네. 아니 그 주가가 상한 최고치 아니고 어쨌거나 백신에 대한 공급 예. 그다음에 어떤 D에 대한 어떤 뭐 후기들 올라오는 거 보면 모더나가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모더나 백신이다. 오늘 8월 40대는 모더나로 뭐 가는 건가? 네. 무던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오늘 하루는 끝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전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약간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테이퍼링 나오고 그때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이번 주도 역시 편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편하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6영업일 연속 S&P가 뭐 상승하고 뭐 나스닥도 7영업일 오르다가 뭐 하루 지금 빠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지금 S&P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약간 예 0.18 0.18% 뭐 이건 장 시작한 거니까 지켜봐야죠. 아,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민감한 게 왜? 제가 매달 초에 그 주식을 사거든요. 아~ 기가 막히게 또 오늘 사니까 6영업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 그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예. 이제 후반에 나중에 미국 시장을 잘 끝날 때 힘을 좀 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 미국 주식은 이제 월 초에 하신다는 거죠? 월 초에 사시는 거 맞는데, 네. 그 장 초반에 사시는 건 안 된다.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중간 이후에. 통계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안정화,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조정이나 하락 이런 네. 것들이 다 끝에서 조정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곧 한 중간 정도 이후에 주식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약간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었습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오늘은 뻔한 차익 매물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황의 마지막에 가서는 좀 빠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됐어요. 연달아 올랐으니까. 연달아 7일 동안 뻔한 날이었나요? 어차피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중장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 뭐 교수님 뭐 마지막 질문 저는 뭐 모처럼 진짜 장 본부장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집에 돌아온 느낌이고 강아지도 역시 잘 크고 있죠.
살이 쪄갖고 예, 강 잡고 예. 그리고 FOMC 발표한 날도 또 많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 아까 저기 장 본부장님이 마지막이라고 한 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더라고요. 오늘이 뭐 마지막이신가 해서 그래서 댓글창에서 한참 왜 마지막이시지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 마지막 아. 코너라는 네, 의미에서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네. 코너. 그걸 마지막이라고 장 본부장님이 더 놀라셨습니다. 네, 다들 난리가 나셨었어요. 아까. 저는 늘 잘릴까봐 걱정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예, 아, 슈카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대 역대 최고치인 동접자 2만 명을 찍었습니다. 아, 예, 역시 그 오늘의 축하 그 공연 교수님 올라와서 노래와 춤으로 공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역시 슈카 효과 짱입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장호석 본부장님과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들었는데요. 누구 다 아는 시기였다고 하는데 왜 저는 오늘 샀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지만 내일 시장은 더 좋을 거를 뭐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미국 시장도 쭉쭉 빨간봉 양봉 전환되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